오랜만이군. 직후님께서 잘하면 여기서 붉은 가면의 자백을 받는 거야. 진짜 누군지는 몰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건 붉은 가면의 정체입니다. 썼으면 버리는 법이지 다른 이유가 필요한데. 칭얼대는 소리를 뭐라고 있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성으로 돌아가자. 붉은 가면이 사람을 보낸다. 늦지 않게 마중이 비둘기. 저렇게 죽을 줄 이 근처에 성이라고 할 만한 건 하나뿐이라.
원주가 안
Thank you.
기지한테 도착해. 이미 붉은 가면의 신상. 조용히 해. 공안초는 말씀하신 만큼 준비했어. 쓰실 생각이시오. 늦지 않게 도착했군. 이미 붉은 가면에 조용히 해. 몽환초는 말씀하신 만큼 준비했어. 네, 대체 대통령님께서는 이 마음을 어디 쓰실 생각이시오. 그리고 동명 다크라 조심하시오. 걱정 마시오. 여기까지 들어와. 버러지 같은 놈. 에스포시토 가면 뒤인 내가 소장 너 따위 놈에게.
밀매단 밀매단 하더니 별것 아니로. 저기다. 진짜. 뛰어내려. 한동안 노숙만 하느라 목욕할 틈이 없어 당장 아베라르도 님께 우리가 알게 됐. 나는 좀 잠. 그럼 나중에 보지. 자네도 조심하고.
어, 자네 돌아왔군. 붉은 가면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그게 정말인가? 네, 아들. 카밀 뭐? 카밀로가 붉은 가면이라고. 아니, 자네는 따로 해. 그럼 부탁하네. 서신의 내용이다.
분배가 안 되었어.
당신은 어떻게 봐도 헤르바 프랑코라면 분명 제국의 침략으로 살 곳을 잃어버린 헤르바. 당신은 이 근처에서 못 보던 얼굴이로군. 그럼 당신도 우리온 연합에서 나온 사람이로군. 프랑코 델 루카라면 부관을 데리고 제국군의 동향을 살피러 나갔소. 나도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설마 그 프랑코를 볼 줄이야. 더 가면 제국군과 마주칠지도 모르겠군. 이만 돌아가지. 당신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프랑코 델루카. 뭐라고? 각하께서는 당신이 적지에서 명예롭게 전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카밀로
펜조, 역시 놈이 붉은 가면의 배후였나? 차라! 그런데 차, 니놈들 제국과 내통하고 있었나? 역시 단순한 양반이로군. 이놈들! 분명 치코와 함께 다니던 뭐라고? 과연? 이제 자네도 그 친구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군. 그래, 저기 더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이 자리로 와. 서둘러 정찰지로 돌아가 작사를 만나야겠네.